이제 2단계 포토샵 작업으로 로고와 검색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의 뉴를 선택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열어 단위를 픽셀로 바꾸고 너비를 900, 높이를 300, 해상도를 72, RGB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과 R을 눌러 눈금자를 보이게 하고 눈금자 단위를 픽셀로 선택합니다. 윈도우의 메뉴에 인포를 클릭하여 인포 팔레트를 화면에 표시한 후 세로 20픽셀 지점, 65픽셀 지점, 240픽셀 지점, 가로 190픽셀 지점의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파일 메뉴에 오픈을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과 O를 눌러 이미지 1, 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선택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미지 1 JPG 파일을 드래그하여 작업 도큐멘트에 복사한 후 단축키 Ctrl과 마이너스를 눌러 화면을 축소합니다. 에디트 메뉴의 프리 트랜스폼을 선택하여 크기를 줄이고 원과 비슷한 위치로 이동시킨 후 엔터를 눌러 변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레이어 팔레트에서 오퍼시티 값을 53%로 설정합니다.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버튼을 눌러 레이어를 추가하고 전경색을 샵 7A 9A C3으로 설정합니다. 툴박스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퍼런트로 설정한 후 도큐멘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쉬프트를 누른 채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줍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O를 눌러 이미지 2 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툴박스의 선택 툴을 선택한 후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작업 도큐멘트에 복사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프린트 트랜스폼으로 크기를 축소하고 원과 비슷한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 레이어 팔레트에서 블렌딩 모드를 컬러 번으로 오퍼시티를 53%로 입력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Layer Mask를 클릭합니다. Gradient 2를 선택한 후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Transparent로 설정하고 단축키 X를 눌러 전경색이 검정색이 되도록 합니다. 도큐멘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우스를 수평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그려줍니다. 오픈 대화 상자를 열어 이미지 3.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선택 툴을 선택하고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작업 도큐멘트에 복사합니다. 프리 트랜스폼으로 원과 비슷한 위치로 이동하여 회전합니다. 그 다음 레이어 팔레트에서 블렌딩 모드를 소프트라이트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Layer Mask를 클릭하고 브러쉬 툴을 선택합니다. 전경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한 후 옵션 바에서 크기를 100픽셀, 하드니스를 0%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외곽 부분을 브러쉬로 칠하여 자연스럽게 합성합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툴박스의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한 후 위쪽의 영역을 선택합니다. 전경색을 샵 314252로 배경색을 샵 6092A7로 설정한 다음 툴박스에서 그라덴트 툴을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Background로 설정한 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그라덴트를 줍니다.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문자 툴을 클릭한 후 화면을 확대하여 홈을 입력합니다. 캐릭터 팔레트를 열어 폰트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적당히 옮깁니다. Contact us, Sitemap, Korean, English를 입력하고 간격을 맞춰 배치한 후 레이어 팔레트에서 입력된 문자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여 높이를 정렬합니다. 툴박스의 라인 툴을 이용하여 흰색의 나눔선을 그립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전경색을 샵 5292DE로 설정합니다. 툴박스의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레디어스를 30픽셀로 설정한 후 그림과 같은 위치에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로고.ai 파일을 찾아서 불러온 다음 원고와 비교하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한 후 왼쪽 하단 영역을 선택합니다. 색상을 샵 0062B6으로 설정한 후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툴박스에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오른쪽 아래에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사각 선택 툴을 그린 후 도큐멘트의 중간 부분을 선택합니다. 전경색이 흰색인 것을 확인한 후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그 다음 레이어 팔레트에서 Opacity 값을 40%로 소정합니다.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한 다음 라인 툴을 선택하고 전경색이 흰색인 것을 확인합니다. 불투명 배경의 위와 아래에 라인을 그립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단축키 Ctrl, Shift, Alt, E를 눌러 모든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합칩니다. 사각 선택 툴로 원고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로고 부분을 선택한 다음 단축키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시 단축키 Ctrl과 N을 눌러 새 도큐멘트 창을 연후 너비 900, 높이 240을 확인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창이 나타나면 다시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파일 메뉴에 Save for Web을 선택한 후 파일 형식은 JPG, 퀄리티는 100%로 설정하고 Save를 클릭합니다. Save, Optimize As에서 파일 이름은 Flash Underbar BG로 하고 파일 형식은 이미지 only JPG로 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가서 왼쪽 하단 영역을 사각 선택 툴로 선택한 다음 복사하여 새 창에 붙여넣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탑 언더바 BG로 저장합니다. 다시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영역 이름을 플래시 언더바 메뉴로 하여 저장합니다.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가서 우측 배경 영역을 사각 선택 툴로 선택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BG로 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메뉴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New를 선택한 후 New 대화 상자에서 너비는 191, 높이는 610픽셀, 해상도는 72, RGB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확한 위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인포 팔레트를 엽니다. 화면을 확대한 후 픽셀 단위로 설정된 눈금자에서 세로의 28픽셀 지점, 50픽셀 지점, 70픽셀 지점, 150픽셀 지점, 가로의 185픽셀 지점에 각각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전경색을 샵 A8, A8, A8로 설정한 후 툴박스의 라인 툴을 클릭하여 가로의 190픽셀 지점에 세로로 라인을 그립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하여 상단에 멤버스를 입력한 후 캐릭터 패널을 열어 폰트는 더듬, 사이즈는 12, 색상은 686868로 설정합니다. 다시 문자 툴을 클릭하고 상단에 로그인을 입력한 후 색상을 샵 0062B6으로 설정합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하여 아이디를 입력한 후 폰트는 굴림, 사이즈는 11, 색상은 686868로 설정합니다. 다시 문자 툴을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번호와 비교하여 간격과 위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툴박스의 라인 툴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로 라인을 그립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툴박스의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필 픽셀을 설정하고 레디어스를 8픽셀로 설정한 후 사각형을 그립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락 트랜스퍼런트 픽셀을 클릭합니다. 전경색을 샵 92BCDF로 배경색을 샵 0163B6으로 설정한 후 툴박스의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사각형의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열고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사이즈를 2, 포지션은 인사이드, 오퍼시트는 73, 색상은
0163B6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입력한 후 캐릭터 패널을 열어 폰트는 에어리얼, 사이즈는 18,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고 위치를 조절합니다.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열어 드롭 섀도우를 클릭한 후 오퍼시티는 86, 디스턴스는 0, 스프레드는 3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한 후 입력할 곳을 클릭하고 캐릭터 패널을 엽니다. 폰트는 굴림, 사이즈는 11, 색상은 샵 68688로 설정한 후 회원가입, 아이디, 슬러시, 패스워드 찾기를 입력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단축키 Ctrl Shift Alt E를 눌러 합칩니다. 사각 선택 툴로 상단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따라 선택한 다음 단축키 Ctrl C로 복사합니다. 다시 단축키 Ctrl N을 눌러 새 도큐멘트를 만들고 단축키 Ctrl V로 붙여넣기 합니다. 파일 Save for Web을 선택하여 이름을 로그인 언더바 탑으로 저장합니다. 파일을 닫고 다시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가서 각 영역을 선택하여 로그인 언더바 아이디, 로그인 언더바 PW, 로그인 언더바 BUT라는 이름으로 각각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큐멘트의 오른쪽 영역을 선택하여 이름을 로그인 언더바 라인으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게시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New를 선택한 후 New 대화 상자에서 너비는 647, 높이는 53, 해상도는 72, RGB 컬러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확한 위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인포 팔레트를 엽니다. 픽셀 단위로 설정된 눈금자에서 세로의 209픽셀 지점, 360픽셀 지점의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한 후 화면을 확대합니다. 왼쪽 하단 영역을 선택하고 청경색을 샵 A8, A8, A8로 설정한 후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Lock Transparent 픽셀을 클릭합니다. 다시 사각 선택 툴로 그림과 같이 앞부분을 영역으로 선택합니다. 청경색상을 샵 0163B6으로 설정한 후 색을 채워줍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툴박스의 원형 툴을 클릭한 후 화면을 확대하고 원을 그립니다.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채 원을 클릭하여 오른쪽 화살표를 입력합니다. 캐릭터 패널을 열어 크기를 조절하고 방향키를 이용해 위치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두 개를 선택하고 Create a New Layer 버튼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도큐멘트에서 복사된 레이어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위치를 옮긴 후 크기를 줄입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한 후 입력할 곳을 클릭하고 캐릭터 팔레트에서 폰트를 도둠, 크기를 12, 색상은 검정색으로 설정하고 볼드를 활성한 후 공지사항을 입력하고 위치를 조절합니다. 다시 문자 툴을 클릭하여 More를 입력한 후 캐릭터 팔레트에서 크기를 9, 색상을 샵 686868로 설정하고 볼드체를 해제합니다. 원고와 비교하여 위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생성된 레이어를 전부 선택합니다. 레이어, 그룹 레이어를 클릭하여 그룹화한 후 그룹을 Create a New Layer 버튼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복사된 그룹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한 후 공지사항을 업계 뉴스로 수정합니다. 파일 Save for Web을 선택하여 이름을 커뮤니티로 저장합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U를 선택한 후 New 대화 상자에서 너비는 647, 높이 72, 해상도 72, RGB 컬러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확한 위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인포 팔레트를 엽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픽셀 단위로 설정된 눈금자에서 세로의 210픽셀 지점, 440픽셀 지점의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한 후 캐릭터 팔레트를 열어 폰트는 더듬, 사이즈는 12, 색상은 샵 ED9100으로 입력합니다. 화면을 확대한 후 도큐멘트에 홈페이지 오픈 기념 이벤트 선착순 100명 선물 증정을 입력합니다. 원고와 비교하여 글자 사이의 간격과 위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O를 눌러 오픈 대화 상자를 열고 이미지 4 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작업창으로 불러온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옮긴 후 적당한 크기와 위치로 조절합니다. 전경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한 후 툴박스의 원형 툴을 클릭하고 원을 그립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하고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Shift를 누른 채 원을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을 입력한 후 위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다시 문자 툴을 클릭하고 입력할 곳을 클릭한 후 폰트는 에어리얼, 사이즈는 10, 색상은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도큐멘트에 more를 입력한 후 원고와 비교하면서 글자 위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참고하여 다음 본문을 만들어 봅니다. 전경색을 샵 A8A8A8로 설정한 후 툴박스의 라인 툴을 선택하여 나눔선을 그립니다. 파일 Save for Web을 선택하고 이름을 메인으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하단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U를 선택한 후 New 대화 상자에서 너비는 900, 높이는 125, 해상도는 72, RGB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확한 위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인포 팔레트를 냅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픽셀 단위로 설정된 눈금자에서 세로에 22픽셀, 40픽셀, 가로에 200픽셀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전경색을 샵 22222로 설정합니다.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하고 위쪽의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단축키 컨트롤과 딜리트를 눌러 색을 채우고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툴박스의 라인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웨이트를 4픽셀로 설정한 후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로로 라인을 그립니다. 파일 Place를 선택하여 일러스트로 제작한 logo.ai 파일을 불러옵니다. 원고와 비교하면서 크기를 줄이고 위치를 조절합니다. 로고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Rasterize 레이어를 클릭하고 Lock Transparent 픽셀을 클릭합니다. 전경색을 샵 A8A8A8로 설정한 뒤 단축키 Alt Delete를 눌러 로고에 정경색을 채웁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한 후 캐릭터 팔레트를 열고 폰트는 더듬, 사이즈는 11, 색상은 샵 797979로 설정합니다. 원고를 참조하여 도큐멘트에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단축키 Ctrl Shift Alt E를 눌러 합칩니다. 사각 선택 툴로 원고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선택한 다음 단축키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다시 Ctrl N을 눌러 새 창을 열고 단축키 Ctrl V로 붙여넣기 합니다. 파일 Save for Web을 선택하고 이름을 Bottom, Underbar, Top으로 저장합니다. 다시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가서 가이드라인을 따라 선택한 다음 새 창에 붙여넣습니다. 파일 Save for Web을 선택하고 이름을 Copyright로 저장합니다.